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러면서 퍼스텍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분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한 분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퍼스텍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퍼스텍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지뢰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우리가 잘 생각지도 않았던 지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퍼스텍이 올랐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 먼저 의견 주실까요? 네, 길 연구원님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뢰 제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조금 군 관련된 거에 참여를 조금 많이 했었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하는 거 많습니다. 뭐 프린터도 하고요. 불소화물도 하고 차량 자동차용 매트 제조도 하고요.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하기도 하긴 하지만 수요일날 오른 거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면서 조금 지뢰를 조금 많이 매선을 해놓고 떠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관련 주들이 조금 테마주로 엮이면서 많이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방연구원이랑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묶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앞으로도 저는 조금 기대를 가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뭐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조금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방산 수출 관련된 것도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로봇에서 또 이제 다른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네. 또 있잖아요. 그쪽도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텍은 앞에서 이제 지뢰제거 로봇을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이 들어본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K9 뭘까요? 자주포 들어보셨죠? 예. K10 탄약 운반차 들어보셨죠? 네. 해외 수출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체계화하는 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쪽으로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뭐 T-50, 뭐 수리온, 그다음에 지대공 유도 무기 뭐 여러 가지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발사 통제 장치, 구동 장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데 네. 저걸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된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퍼스텍이 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K9이랑 K10이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퍼스텍의 매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테크원이랑 작년에 로봇 국책과제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반에도 삼성전자 로봇 사업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M&A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또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씩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퍼스텍이 그래도 조정은 받겠지만 네.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 지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방산 전체적인 산업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 로봇과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너무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스토리는 상당히 많은데 네. 이 많은 스토리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게 약간 좀 걱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구심이 든다. 네, 아마 지금 또 시장의 포인트가 방산 관련주다. 그리고 또 관련된 또 한국항공 우주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네. 그대로 반영되게 되면 아 여기도 맞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지난번에 휴니드 같은 경우는 올라가죠. 네. 못 보셨죠? 네. 네. 가끔 좀 봐주시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같은 방산 쪽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이어가는 쪽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뭐 전자 자동제어기기, 무인항공기 그리고 지상 통제 시스템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나는 건 보여지고 있는데 네. 나머지 국책 사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기술 개발한다는 일단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특히 그래도 그나마 퍼스텍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거는 그 유도지상무기 관련된 쪽의 부분이라든가 네. 또 해상무기라고 하는 유도발사체 관련된 쪽도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무인항공기 관련된 쪽에 대한 사업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과거 이게 드론 쪽이었죠. 이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어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기업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쵸. 지금 2020년도에 그래도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흐름들이 2년 동안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답이 약간 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2,300억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에 맞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퍼스텍에 대한 의견을 두 분이 좀 엇갈리게 주신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엮여 있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실제 실적으로 뭔가 숫자로 보여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